반주 메뉴로 기가 막힌 찌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고추장 베이스로 진득하게 끓여내는 돼지찌개인데요. 이거 한국자 밥에 올려 슥슥 비벼 김치 하나 올려 먹음. 크, 진짜 밥도둑 술도둑 메뉴예요. 감자 한 개 순덩순덩, 양파 반 개 큼직하게 잘라주고 애호박도 있으면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달큰하니 맛있거든요. 대파도 한 대 큼직하게 잘라주시고 칼칼함을 더해줄 청양고추도 준비해주세요. 칼칼한 양념 스며든 두부는 밥도둑이니 필수로 준비해주시고요. 냄비에 껍데기가 붙어있는 다리살 350g 넣어주고 맛술, 간장, 고춧가루, 설탕, 고추장, 된장, 후추 뿌려 고루 볶아주세요. 고기는 삼겹살, 목살, 다리살 어떤 부위든 상관없지만 돼지기름이 있는 부위를 사용해야 국물이 꼬슬하니 맛있답니다.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충분히 볶아줘야 국물이 깊고 진득하니 맛있어요. 충분히 볶은 고기에 물 500ml 부어주고 감자와 양파를 넣고 먼저 푹 끓여주세요.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 두부와 대파, 고추까지 넣고 한 소끔 더 푹 끓여줍니다. 들어간 재료의 색이 모두 국물 색과 비슷해지도록 진득하게 푹 끓여주셔야 해요. 끓일수록 더 맛있는 돼지찌개거든요. 완성된 돼지찌개는 밥에 건더기랑 국물까지 듬뿍 올려 슥슥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고 소주 안주로도 정말 기가 막히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간단한 메뉴이니 맛있게 만들어 반주 한잔 꼭 하세요.